자동 판매기로 다시 태어난 나는 미궁을 방랑한다. 얼탱이 없어가지고 봤어요. 자판기에서 나 파는 거 딱 주면은 쓰게 우메 위생을 위해 콘돔도 팝니다. 어떻게 보면 소재를 잘 짠 건 일본의 자판기는 다양한 걸 팔기 때문에 이 새끼가 안 파는 건 없어요. 웬만한 거 다 팝니다 진짜. 자, 많은 분들이 이번 분기 뭐 봐야 되냐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본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본 거를 얘기를 하고 안 본 것들 중에서는 이제 님들이 재밌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직전생. 이 친구가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진짜 무관심 캐릭터라서. 이름이 뭐였죠? 실프였나? 뭐였더라? 뭐 아무튼 제가 좀 봤는데 이 작품이 제가 너무 아쉬운 거는 이거는 무직전생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 이번 에피소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꾸 억지로 야한 파트를 넣어서 그게 좀 아쉽다. 아, 저는 이거 라노벨을 다 봤어요. 정발한 것까지는 재밌게 봤는데 사실 라노벨은 그래요. 보다가 내가 좀 불편한 포인트가 생기면은 눈을 오른쪽으로 휙 넘기면 됩니다. 아씨 이 새끼 또 시장해. 그러면 휙 하고 텍스트 넘기면 돼. 저는 이런 거 볼 때 진짜 금기시 여기는 게 이거 굉장히 MZ하지 못하지만 저는 넘기기랑 빨리 감기를 절대 안 해요. 뭘 볼 때는 죽어도 안 눕니다. 그 뭔가 죄 짓는 기분이라 넘기기랑 빨리 감기 죽어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눌러.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놓친 부분 생길 수도 있고 그 JRPG 하는데 보스방 들어가기 전 갈림길에서 반대편 안 들어가 본 느낌? 존나 찝찝하잖아. 난 못 참아 그거.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야한 씬이 나오잖아요. 자꾸 중간중간에 필요없는 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한 건 차라리 괜찮아. 야한 거는 요즘에 뭐 나오는 거 많잖아요. 야한 거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게 내 마인드야. 근데 이제 약간 변태적인 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너무 아쉬워. 그게 없으면은 사실 작품 자체만 놓고 보면 무난하게 잘 만들어진 어드벤처 물입니다. 루데우스의 성장기를 그린. 그렇게만 봐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게 그런 부분 빼고 보면은 내가 읽은 라노벨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전개랑 뭐 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잘 돼 있거든. 이게 약간 모험물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해. 진짜 잘 만들어졌어. 근데 그런 게 문제라는 건데 애니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게 좀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다만 우려했던 바에 비해서는 이 파트가 제가 되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 했죠. 이 학원물 파트가. 근데 애니메이션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작화는 원에 비해 조금 딸린 것 같긴 해요. 작화는 원에 비해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해. 애초에 너무 뛰어난 작화랑 연출이 원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건 말이 안 되고 아주 조금 열화돼가지고 충분히 좋은 작화랑 속도감 있는 연출, 좋은 구도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일단 볼만 난다. 무직전생 1 봤으면은 2 보는 거 괜찮다. 우리가 아는 그 맛이 그대로 나온다. 피츠가 제가 텍스토 읽을 때는 진짜 극혐이었거든요. 나올 때마다 진짜 너무 싫다, 짜증난다, 록시랑 에리스 언제 나오지, 아, 화난다. 여기는 영상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하... 그 카야노 연기를 잘해서인지 괜찮더라고요. 역시 또 목소리가 또 입혀지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괜찮았다. 애초에 내가 이 파트를 큰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작품 라노벨 원작답지 않게 사실 뭐 내가 라노벨을 폄하할 생각은 아니지만 라노벨은 인물 심리 묘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됐다 이런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얘 심리 묘사가 좀 잘 나와. 루데우스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잘 와닿긴 하거든. 그렇게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짜증나게 느낄 수 있어요. MZ들은 이제 이렇게 사소한 걸 다 설명해주고 알려주지 짜증나네. 진행 언제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인물 심리 묘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소한 게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요 파트 버티고 나면은 제가 느끼기에 되게 재밌는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재미없어도 버티는 거 어느 정도 추천. 근데 재미없다? 보지 마세요. 버티지 마. 그냥 재미없으면 보지 말자. 자, 그리고 안경깜빡 이거 제가 3화까지 봤거든요. 그래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3화까지 봤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 연출을 약간 레퍼런스처럼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에 너무 과몰입한 게 아닌가. 불을 발견한 원숭이들처럼 와 이 카메라 각도랑 이거 이 연출하는 거 이거 처음 발견했는데 대박이다. 이거만 보여줘도 애들 막 정신 나갈 듯 막 실제로 정신 나가. 와 어지러워. 아, 뭐야 이거. 그게 쓰입니다. 다른 애니도 쓰여요. 요즘 나온 애니들 중에 마치 3D 모델링에서 카메라 위치를 바꾸는 것 같은 그 연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애니에서 잘 보여주지 않는 각도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최근에 이걸 잘 만든 애니가 존백이에요. 존백. 존백이 이거를 가끔 써요. 이거를 자주 안 쓰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서 괜찮아. 그러면은 괜찮아. 가끔 보여주면 그러면 오 신선한데?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계속 보여주면 우리가 불이 대단한 것도 알고 불이 무궁무진한 건 알겠지만 하루 종일 이 X가 불을 끼고 살진 않잖아. 뭐가 좀 아쉬웠다. 좀 더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후반부는 다를 수도 있는데.
자, 다음이 이제 헬크입니다. 헬크 제가 꽤 기대했죠. 실제로 애니도 괜찮게 나왔는데 이게 약간 근대갑화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헬크의 초반 전개가 제가 지금 보니까 좀 구려요. 제가 이거를 원작을 쭉 달려서 봤는데 존나 재밌게 봤거든요, 진짜. 진짜 내가 엄청 재밌게 봤는데 이제 와서 애니를 초반부를 보니까 초반부가 좀 별로야. 초반부가 너무 좀 옛날 개그만 하나 같아. 몰랐는데 다시 애니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개그보다는 중간중간 전개가 재밌는 거거든, 전개. 스토리 진행될 때도 재밌어. 그때부터 재밌어. 근데 초반에는 그렇지가 않잖아. 초반에는 그냥 개그만 하잖아. 얘는 감동실 하거든요? 감동실 한줄 알고 들어왔는데 잠깐 웃기고 갈게요 이러니까 한번 웃겨봐 했는데 아... 저 나갈게요. 재방문 안 해. 배민의 이제 주문 횟수 목록으로 가면 이제 위에 안 올라가. 그래서 좀 아쉽죠. 근데 무빙도 10화부터 재밌어 임마. 무빙도 10화 그쯤부터 재밌어. 이것도 한 8, 9화까지 가면 재밌어. 아니야? 물론 무빙은 그 전도 재밌긴 한데 좌우지간 헬크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고 초반에 약간 노잼 구간. 근데 그게 꿀잼일 수도 있어요. 뭐 삶에 따라 다른 거야. 나는 그냥 웃긴 게 좋아. 아 존나 웃기네 헬크. 아하 개웃겨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빡세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참은 방법은 결국 이제 밀리오를 보면서 참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초반에 등장이 많다. 초반에 자주 등장해서 캐리해준다. 아무튼 초반부가 생각만큼 재밌진 않았다. 저는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립니다. 자동 판매기로 다시 태어난 나는 미궁을 방랑한다. 얼탱이 없어가지고 봤어요. 이번 분기 이거 제일 처음 봤습니다. 분기 최초로 본게 이거예요. 결국에는 모두가 아는 그 전개입니다. 자동 판매기일 뿐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일반적인 이세계물이랑 똑같습니다. 일본 자판기에서 나 파는 거딱 주면은 쓰게 우메. 맞아요. 위생을 위해 콘돔도 팝니다. 어떻게 보면 소재를 잘짠 거는 일본의 자판기는 다양한 걸 팔기 때문에 이 새끼가 안 파는 건 없어요. 웬만한 거다 팝니다, 진짜.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궁금하면은 여러분 모두가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계물 그렇죠 뭐. 이거는 대단히 재밌다고 평가가 좋더라고요. 저 아직 안 봤는데 넷플릭스라서 안 보여서 일단 못 눌렀는데 대단히 재밌다 하더라고요. 볼 예정입니다. 요한의 내가 얘네 모르잖아. 얘네가 아쿠아였나? 아쿠아 내가 안 봤잖아? 왜냐면 이거 한 백만 번 말했지만 이 눈이 너무 불편해서 안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 때문에 안 봤는데 여기는 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트렌디하게 얼굴이 성형이 돼서 마음 편하게 봤거든요. 팬들을 위해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는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작화가 상당히 좋아서 사실 그렇죠? 그냥 애들이 나와서 일상 보내고 노래 한거 뽑고 아뭐 그런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약간의 판타지 요소를 좀 넣고. 근데 이 아쿠아 이쪽 애들이 요한의 말고는 딱히 그렇게 막 오진 않더라. 내가 다 봤는데 요한의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애 없더라고요. 요한의 시점에서 진행돼가지고 나머지 별로 집중 안 돼. 나머지 그냥 뭐 지나가는 말싸움 ABC 느낌이야. 요한애가 진짜 인기캐였나봐. 대놓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 보면은 좀 귀엽더라 얘가. 요즘은 저렇게 약간 건방진데 조금 모자란 캐릭터가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아루 같은 애들도 맞아. 아루도 그러네. 조금 건방진데 모자란 캐릭이잖아. 아무튼 요거 봤어요. 작화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좋았다. 존백이 내가 다 보진 않았고 만화가 점점 별로야. 근데 애니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았어요. 초반부는. 그리고 사실 내용은 별거 없잖아. 이거 뭐 좀비 사태가 터지고 도망 다니면서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는 그런 건데 내용으로서는 진짜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 드는데 그림이 되게 좋아요. 그림이 되게 좋고 감독이 누구지? 되게 잘하던데? 카와고에 카즈키. 코미양을 했었네. 코미양도 괜찮았었는데 이 사람 잘하더라. 스케줄 관리를 못한대요. 존백도 스케줄 관리 박살났잖아. 이런 단점이 있네. 그러게 좀 한결 같네. 아무튼 뭐 초반부가 나는 뭐 초반부밖에 안 봤지만 그림이 예뻐서 그냥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얘 있잖아. 얘가 인기 캐리를 좀 많이 했을 듯. 맨날 저렇게 좀 반쯤 벗고 다녀. 야무진 고양이. 이거 재밌던데 이거. 이게 도우미 여우 센코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거기는 이제 여우신이 나 돌봐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고양이가 존내 거대해지고 지능 높아져가지고 나 그냥 돌봐주는 거임. 이거 재밌음. 전개도 그렇게 심심하지 않고 힐링물인데 전개가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이번 분기 숨은 꿀작이야 이거. 옛날에 그게 뭐야 빅남쿨녀처럼 많이 언급은 안 되는데 재밌어. 아무튼 덩치가 졸라 커지고 지능이 갑자기 뛰어나진 고양이가 주인을 돌봐주는 내용이에요. 요즘에 이런 게 돌봄 받고 싶어서 그래. 나도 우리 집 고양이가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면 좋겠다. 진일상에 힐링을 주는 백석녀와 흑목사. 이거 짧게 봤어요, 짧게.
이거는 둔감한 목사를 좋아하는 성녀 얘기입니다. 목사가 존나 둔감하기 때문에 성녀가 어떻게든 그냥 뭐 꽁냥꽁냥 되는 그런 건데, 이 세계관은 성녀가 그래도 되나 봐. 마을 사람들도 막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 있던데. 성녀가 심하다 한 명씩 있어요. 심하다. 서울시 담당 성녀 한 명, 강원도에 한명 이런 식으로. 저게 수녀랑 다르게 쟤네가 뭔가 타고나서 발현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녀라는 게 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능력을 쪽쪽 빨아먹히니까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목사형은 잘생긴 데다가 그런 마음이 1도 없어가지고 잘 지낸다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이 그냥 꽁냥대고 뭐 결혼 언제 해, 세금 두 배로 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보는 사람도 그거 보러 왔죠. 근데 사실 별 내용이 있는 걸 기대하지 않죠. 제가 여기까지 본것 같습니다. 제일 땡기는 게 많지 않았던 것도 있고, 요번에는 게임도 내가 많이 해가지고 무빙 같은 드라마도 봐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봤어요. 이제 혹시 모르고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손을 번쩍 들어서, 형! 형 이걸 안 보고 23년 3분기를 봤다고 논하면 안 돼. 형 진짜 뒤져. 이거 꼭 봐. 말씀해 보세요. 다크 게더링은 안 봅니다. 눈이 불편해요. 이거는 물폭도와 같은 이슈입니다. 눈이 불편해요. 못 보겠어요. 언데드걸 여주가 쿠로사와 토모요? 언데드걸 머더 팔러스? 잠깐, 이걸 내가 왜안 봤지, 근데? 아, OTT에 없네. 이래서 못 봤네. 재밌어 보였는데. 나 라프텔, 넷플릭스, 디플 세개 쓰는데. 하, 아쉽네요. 내용도 괜찮아 보였고, 쿠로사와 토모요는 인정인데. 아쉽다. 어떻게 보지? 도쿄 도서관, 아유.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